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라틴어인데요. 이게 제 오늘 인사말입니다. 보통 새해가 밝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이 라틴어 수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계시다면 좋습니다. 저도 잘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건데요. 이 책은 그 한동일 교수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했던 라틴어 수업,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렵다는 라틴어 수업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또그 수업 내용을 책으로 펴낸 이 라틴어 수업, 이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라틴어 수업, 초중급 라틴어 수업에 대한 내용이지만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로.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2019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한 열흘쯤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 있었는데요. 때는 10월이었습니다. 10월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이 숲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골짜기에 가을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잠시도 방 안에 붙어 있지 않고 계속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꽃들을 사진 찍고 꺾어다가 집에다가 한아름 이렇게 꽂아놓기도 하고 하면서 무척 즐겁게 지내는 그런 때였는데 그 가을에는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울적하고 진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 책이 사실 100만 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인문학 서적이고 교양 서적인데 100만 부가 팔렸다는 거는 도대체 이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데요. 제가 받은 위로는 우선 괜찮아?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뭐든지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어렵다는 라틴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당신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선 이 책에 이렇게 목차를 제가 이렇게 처음에 쭉 훑어보면서 거기에서 우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거기 보면 처음에 제 눈길을 끈 거는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챕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챕터 이름은 그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를 위한 summa cum laude 이런 제목도 있어요. 이거는 summa cum laude라는 거는 성적을 매길 때 라틴어로 최우등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말도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드렸던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당신이 잘 계시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이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즐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어 중에서 흔히 알고 있는 카르페 디엠. 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이러한 장도 있습니다. 또 좀 충격적으로 제가 봤던 거,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맨 마지막 장에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여기에 특히 꽂혔던 이유는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발목이 부러졌냐면 자전거를 타다가 그랬어요. 60이 넘어가지고 남편한테 처음 자전거 타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밌든지 잘 타지도 못하면서 막 계속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탔어요. 그 근처에서 빙빙 도는 거였는데도 계속 탔거든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제가 좀 운동신경이 둔하거든요. 탁 넘어졌는데 이제 발목이 부딪히면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실은 뭐 발목에 금이 간 거는 수술하고 깁스하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발목을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3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문병을 왔어요.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직장은 안 다녔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거를 끝낸 지가 상당히 됐었고 이미 그냥 별 유명하지 않은 책 몇 권 쓴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문병을 와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조금 뭐랄까 감격했죠. 야, 이렇게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 그 6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같은 병실에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저하고 엇비슷한 분들이 6명의 아줌마? 할머니급의 아줌마들이 6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문병을 와서 옆에 그 다른 침상에 있는 환자들이 저한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깁스한 채로 제대로 못 움직이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며칠 있으니까 이 뭐랄까 막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된 처지가 되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제 좀 울적한 기분에 잠겨 있다가 그때 저희 그 집에서 언니 동생들 전부 다 이 책을 봤다고 굉장히 이 책이 좋았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저도 그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쭉 읽어나가다가 아까 그 대목을 발견한 거예요.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이거는 로마인들이 편지의 첫머리에다가 썼던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어머님 전상서 아니면 친애하는 아무개씨 이렇게 편지에다 붙이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편지 첫머리에다가 저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심장한 그 말로 들리더라고요. 한동희 교수가 그 이 책을 내기 전에 그래도 꿈꿀 권리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소년원 측에서 강연을 요청을 해서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연에 가서 이 얘기를 들려줬다고 하죠.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왜 자기가 그 얘기를 들려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법에 저촉되는 범죄 이런 거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게 된 그 소년들에게 잘못을 묻기보다는 왜 그 소년들이 그렇게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전 국민의 3분의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족이라고 하죠. 혼자 사는 족속들. 혼술, 혼밥, 각자 도생.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견디고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요즘의 세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겨를이 없는 거죠. 나 살기 바빠서. 근데 그렇게 나 살기 바쁜 그런 세태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소년들조차 경쟁사회에서, 혼자 살기 바쁜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일 교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안녕, 나만 혼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안녕을 먼저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로마인들의 그 편지 서두에 쓰는 글, 당신이 잘 계신다면 참 좋습니다. 나도 잘 있습니다. 항상 그 타인을 앞세우는 그런 그 로마인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한때 그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 사회가 안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런 대자보를 당시에 붙였었는데, 사실 그 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은 같이 살아보자는 얘기죠. 이거 뭐, 나만 혼자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참, 우리는 참 쓸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그 책도 베스트셀러인데, 특수 청소라는 진짜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참 그런 쓸쓸한 시대, 누가 옆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다라는 인사말은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부모, 가족, 뭐 형제, 친구 아니더라도 지인이더라도 뭔가 좀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살펴줄 사람이 없다던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안부 전화, 잘 지내느냐? 라는 그러한 소식.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고작 자전거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잘 있어야 자기들도 편안하다라는 생각으로 나한테 와준 게 아닌가 해서 진짜 고마웠었고 좀 어감은 거시기한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라는 이 인사말 이거를 새삼스럽게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거를 수시로 상기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덜 외롭고 각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발레스 벤의 이 장을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대가 안녕하기를 바라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웃이 안녕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또 우리가 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극심한 통증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그 장도 제가 참그 의미심장하게 읽었는데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틴어로는 호디에 미기 크라스 티비. 이런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로마의 공동묘지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그 공동묘지 입구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은 나의 관이 들어가지만 내일은 너의 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는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언젠가 죽어서 여기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동일 교수는 유학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새겨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모든 자식은 다 불효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이 손동희 교수도 이분은 사제인데 어머니한테 자기가 참그 잘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공동묘지의 그 문구를 유심히 봤다고 하죠. 저도 살면서 과연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그랬을 때 죽으면 뭐가 남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직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년 전에 지금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금방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죽는 건 죽는 거죠. 근데 죽으면 어디 있을까? 라는 그 저의 의문,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제 나름대로 어떤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있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 있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어떤 순간에 아버지의 표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셨을 때, 정년퇴직하시고 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그때 이제 40대였는데, 아버지 나이 정도 되면, 65세, 66세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알것 같고 뭔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은 성숙하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글쎄다. 나는 아직도 가끔 가다가 그냥 내가 철딱서니 없는 애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아버지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제가 참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65세가 넘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생전 안 끝나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더 생각나죠.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나는 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솔직함, 그거는 저한테 상당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는 나한테 남아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기억으로. 그런 추억으로 아버지는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디 있나?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내가 여기 공동묘지, 죽음, 이 앞으로 오게 될때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뭘로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를 그 한동일 교수가 또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시 비스 비탐 파라 모르템.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면은 더잘살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책의 목차에서 읽어준 것처럼 결국 그이 책의 그맨 뒤에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끝을 맺거든요.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타인을 생각하면서 살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이 라틴어 수업, 이 책은 이제 라틴어에 아무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좀 한번 누구나 읽어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책이고요. 또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목차를 보고서 뭔가 자기한테 이렇게 느낌이 오는 대목, 그런 대목을 골라서 그때그때 곁에다 두고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쓸때이 책에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이라고 수식이 붙어 있거든요. 저는 곁에 놔두면 향기가 나는 책이다. 이렇게 이 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